세입법의 종류 첫 번째 이 박스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다 외워야 되는. 그래서 요 4구분은 반드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걷기 열악. 그죠? 요 뭐, 분량금으로는 다, 그물이 많죠.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보시면, 걷기 열악. 이란 말 붙고, 또 양호라 말 붙죠. 양호 붙으면 이제 재건축, 걷기 열악, 개사업. 그 다음에 열악하면 재개발. 상업적, 공업적 땅 나면 오창정비사. 그 다음에 단독과 다세대 땅 나면 관리사. 그 다음에 가로구역. 이런 요 특정 구역 안에서의 소규모 땅 나면 이것은 가로적 정사. 그래서 4구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꼭 하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다음 사업 설명을 좀 하면서 이런 표현을 좀 하면서 어떤 사업이냐 딱 묻습니다. 물으면 거기에 딱 나면 조개수 사업, 연락 나면 재개발 사업, 영원 나면 재건축, 그다음에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환경 사업, 그다음에 단독 다시 나면 전 관리 사업, 그다음에 가로구역 딱 나면 가로축 사업. 이것도 며칠을 딱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그 시행 방식, 사업 시행 방식도 다 나와 있습니다. 방식이 나와 있는데 조한 개선 사업은 허수로 주택 계량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관리 처분, 혼용 다섯 가지 할 수 있다. 다 나오는데, 이쪽입니다. 주택 재건축과, 아닙니까? 가로택, 요것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하는 사업, 딱 두 개 사업이죠. 사업이고, 그 회사부터 관리 처분, 환지, 관리 처분 다 나오는데, 저희 관리 사업은, 이 사업은요, 서술로 주택 계량 보전 하는 방식이다. 해서, 방식은 틀죠. 방식도 반드시 이것도 외우십시오. 방식 간단하니까, 외우세요. 사업사마다 방식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시험이 꼭 나오니까, 이 사업사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럼 사업의 시행자도 시행자 나옵니다. 시행자 보시면요, 중앙 개선 사업, 산동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요, 일단은 산동에서는 사업을 저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산동의 지역 주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동에 살고 있는 토지정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또, 때는 세입자 수의 아원세 동의까지 각기 얻어서 해당 시와군이 사업을 시행해준다. 그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세입자 동의 관한데, 세입자 수가 소유자비에서 2분의 1이 안 되거나, 또는요 해당 그 시군구에 이 세입자의 임대용 집이 충분히 있거나 또는요 이 사업이 수용 방식 아까 봤던 수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 수용 방식 할 때만 세입자 동의 수용 방식만 구하지 다른 방식은 세입자 동의 수용 방식만 구하고 다른 방식은 세입자 동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 외의 사업일 때는요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포함되죠. 수용 방식일 때만 구하고 이 방식이 아닌 방식은 세입자 동의 구하지 않는다. 그 세입자 동의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딱 보시고요. 그 외 사업들은 다 조합 중심의 사업들인데 또 조합들이 조합원들이 원수가 동의한다면 누가 같이 함께 사업도 할 수 있다. 딱 나오면서 그 사업 시행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꼭 봐주세요.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을 펼쳐놓고 설명을 하기가 마지막 제가 총론이 되면 설명을 펼쳐놓고 못하는 부분들 이해하십시오. 다 전체적인 대응을 다 하면 이것이 하나의 핵심 상인데 이것만 설명해도 한 1시간 뭐 동안 설명해야 되는 상이기 때문에 책임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걸 펼치면 다른 건 아예 못하니까 그죠? 처음 보셔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고 좀 외워야 됩니다. 딱 외우시고요. 다음입니다. 주택 재건축. 이것은 조합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단독 시행하는데 이때도 보시면 조합원의 감사 동의해주면 이때는 공동시행자 중에서 아까 앞에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요 공동시행한다 보시면 이제 시장공사뿐 아니고 건설업자 등이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는요 기타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건설업자 등이 나와서는 안 된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능해도 이쪽은 재건축은 거의 다 단독으로 시행한다 공동으로 할 때도 보시면 시장공사 등가만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공동시행을 못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방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 요 44호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쭉 나오니까 이걸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사업이 이제 꼭 시험에 꼭 나올 상입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가로구역, 이 가로구역 내에서 소규모 구역 내에서 하는 것인데 이 구역이 일단에 조금만 다 갖추면 바로 사업을 하게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가로구역 자체가 일단 조금만 딱 갖추면 따로 뭐 정비 사업 쪽에 포함이 안 되고 계획이 안 서 있어도 이 구역 내에서만 일단에 그런 딱 갖추면 이 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라는 사업장인데 요것만 갖추면 된다 해서 이 사업장은요 따로 정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이 구역 자체가 1만 정도 미만. 이면서 또 요 구역 사이에 4m 넘는 찻길이 없을 것이고요. 다음에 요 안에도 3분의 2가 불량할 것이고 또 요 안에서도요 주택이 20호 이상만 딱 되어지면 따로 정비 구역을 정하고 또 계획을 안 세운다 할지라도 요 구역 내에서만 요쪽 주민들의 뭐 뒤에 나오겠지만 10분의 8 이상의 소유자 동의와 그다음에 거기 이 어딥니까 그들 면적의 3분의 2와 찬성을 딱 하면 바로 그냥 요쪽 구역만 바로 공사 소유만 하게 바로 승인을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 구역의 요건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정비사업은 조합편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잘 나오는 상인데 이 우리가 저 중앙개선사업과 관리사업에는 다 조합 중심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합들이 설립되어서 사업을 준비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보시면 먼저 이 조합 설립 전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먼저 구성을 먼저 합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보시면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다섯 명 이상이 딱 모여서 추진위원회도 구성 승인을 딱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하나 업무가 뭐냐 보니까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것을 선정한다 되고요 또
계약적인 사업신 계획서를 작성한다. 또 조합 설립인가를 해서 동의서를 받는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협총회 개최하고 또 정의한 초안을 작성을 했다 할 겁니다. 이때 동의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조합들이 이제 조합을 추진해서 준비해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할 때부터 신청이 있으면요. 우리 다른 조합은 필요 없지만 이 정비사업 조합은요.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 30일 내에 법인 가서 법원 등기입니다. 등기까지 해서 법인이 딱 되어야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성립 등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가 신청을 위해서 이제 설립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업장은 보통은요 보시면 이 두 사업은 보시면 3분의 3과 2분의 1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단지 이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할 때 보시면 단지 안에서 전체 3분의 3, 그다음에 각 통마다 3분의 2분의 동의 필요하다. 그다음에 단지 재건축일 때 보시면 한해서 단지가 아니었던 이쪽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포함이 될 때 단지 밖에 있는 이쪽에서도 보니까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과 소유자의 4분의 3과 면적의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규모 작은 아까 가로 주택 정비사업할 때 구역이 일단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갖추면서 그 조건을 갖추는 이 구역에서 요 요건을 딱 받아온다면 바로 조합설명가 땅내 사업하게 해준다. 해서 나는 여기서 가로구역 내에서 3분의 8과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반드시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외워주십시오. 이 법에서는요. 이걸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보시면 이 설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한 자들 수의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이상이 또 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거나 또 요 전체 조합 설립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산 신청을 한다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동의했지만 이 동의한 자들 가운데서 다시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자가 또는 이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가 우리 조합 싫다 이렇게 해산 신청하면 해산 설립인가 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자, 그러면 조합 쓸 때부터 조합은 누구냐? 맞습니다. 조합은요,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이 됩니다.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당연 조합이 되는데,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주택 재건축과 갈등, 요 두 사업은요,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해서 반대자의 조합에서 거의 매도총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또 조합원지는 이제 설립 인가받으면 그 이후에 조합원지는 양도양수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단 투기관리 안에 있는 바로 재건축 조합원지는 양도양수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과 이혼은 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법입니다. 조합장 한 명과 이사감사를 뽑는데 이 조합원 중에서 총회 선임합니다. 하고요. 또 조합 이분들은 그 조합의 다른 인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또 제안도 없습니다. 조합 이분이 또 할 수 너무도 있습니다. 미금만파 또는 조합 이분이 안 됩니다. 또요 어떤 형이든 형 집행 선고받고 집행종료 면제 2년 안 되거나 또요 집행 유지이면 이분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았다 할 때 5년 안 된 분들 조합원이 이분이 될 수가 없다 되겠습니다. 딱 되어지면요 이 여기에 딱 해당 딱 되어지면 바로 그날 당연 이문장이 상실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그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연을 두어야 한다 업무상이 주어집니다. 보이고요 또 예. 예, 다 이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건 저기 저 업무상입니다. 조합 이분들은 조합의 그 다른 임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조합에서의 다른 임직이 자기 개인 사업은 있고 딴 일은 있고요. 그 조합 내에서의 예, 조합 내에서의 임직은 예, 딴 집은 있고 조합장 그 조합 내에서의 임직은 경험이 없다 이입니다. 다른 자기들 지금은 다 있죠. 있고 조합 내부에서의 어떤 그 경위가 굉장히 없습니다. 예, 조합 내부에서 예, 여기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면 이제 두어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또 보시고요. 또 이 해당 시마군이 사업 시행을 원했을 때 누가 협의기 위해서 주민 대표를 구성을 또 합니다. 합니다. 예,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안전나죠. 안전진단 땅 나면 이것은 이것은요 우리 사업 중에서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할 때만 합니다. 주택 재건축할 때만 요거 합니다. 재건축할 때만 땅 안 해요. 재건축할 때만 요거 하는데 할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제 해당 시화군이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해당 시화군이 실 그 이 사업을 자꾸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좀 이 계획을 안 세워주고 있으면 이 토지도 소유자 주민들이 일반 제안합니다. 이 제안하는데 제안하기 전에 10분의 1 이상이 먼저 동의로서 안전진단 그 실시에 요청이 들어올 때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요, 이 신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진단을 실시한다 아니고 진단 실시한다가 아니고 할지 말지 여부를 통보해준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 실시 요청이 있으면 그 30일 내에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해준다
갑니다. 이것도 체크할 거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 나옵니다. 비용 나오면 해당 시화군이 부담하는 원칙인데, 근데 요청을 통해서 할 때는 요청자한테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도 다 보시고요. 옆에는 또 재미 나올만 합니다. 자, 다 할 때 보시면 단지 안에 모든 걸 다 실시한다는 원칙입니다. 다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이 정비 계획 수립 이 대신 이 진단 실시 결과를 보고 보고 나서 이제 재건축하자 말자 결정을 딱 하게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 사실을요 시도한테 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당 시도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 투기율이다 등 판단 때문에 이 진단 결정을 보고 나서 당신들 그 결정을 좀 취소하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응해서 해당 시도는 취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지만요. 재건축 실시 여부의 결정뿐 아니고 이 취소 결정 전부다 보시면 해당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시도에서는 요청할 수 있지 이쪽에서 직접 취소를 할 수가 없다가 또 어쨌든 요청할 수 요청이 있으면 해서 취소하겠지만 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결정은 전부 다 해당 시와군이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통째로 딱 외워두세요. 보시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주로 이 사방 이 방식 외에도 있지만 주로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사업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에 포함될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올 것인데요. 수입할 내용 보시면 건물을 바꾸는 분양 소개를 합니다. 또 분양 확정이 되어진 분양자가 누구냐에 대한 성명과 성명을 기재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옛날 언니가 그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이전의 토지죠. 이전 토지 이전 보시면 그 이전엔 종전에 있던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다합니다. 하는데 평가 시점입니다. 평가 시점은요. 분양설 그 거래처분계획 수립하는 때가 아니고요.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요 고시받은 날로 평가를 해서 이전 토지 옛날 토지 가치를 평가를 딱 한 다음에 이거 하고요. 이 신청한 평수입니다. 그 신청한 평수의 아파트가 얼마가 된다. 요 금액을 따지고 또 전체 사업비를 따져서 할당을 쫙 합니다. 해서 이 개인적으로 당신들이 옛날 토지 금액이 보니까 이것이 5억짜리인데 신청 평수가 보니까 이것이 10억이다. 또 사업비가 전체 1천억이 투입되는데 사업 조합 할당분이 인당 1억이다. 해서 요 차익분이죠. 11억이 필요한데 5억이니까 차익분 6억 이것을 당신을 내라. 이 조합원의 부담금 뭐또 그 납부시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시키고요. 또 이 종전 토지입니다. 보시면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어 주는데 바꿔줄 때 옛날 건물에 있던 모든 것이 다 같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 기타 권리도 파악을 딱 해줍니다. 합니다. 또 세입자에 대한 어떤 보상민식도 파악을 딱 해주게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산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서 청산된 자들의 토지나 건물 명세도 딱 포함이 딱 되어져 있다. 또 이 건물 사업 착수 위해서 철거하는 시기도 이렇게 딱 나와 있다. 등을 가지고 이 계획에 포함을 딱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토지와 받을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바꿔주기 위한 어떤 각종 어떤 계획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이제 계획을 딱 세워서 이걸 인가 받으면 사업에 착수를 딱 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 계획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바꿔줍니다. 바꿀 때 바꾸는 어떤 방법이 있다랍니다. 보시면요. 일단은요. 한 주택입니다. 두 개 이상 있다 할지라도 또 공유 있다 할지라도 한 개만 준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요. 보세요. 그런데 이 공유자도 한 개 준다고 원칙인데 이 동유 중에서 이 토지 공유자 일단은요. 시도 조례에 적용받아 따른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보시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가지고 있던 수만이 다 출 수도 있는 사업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하니까요. 이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요. 과민 억제권이 서울시 안이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이면 가지고 수만이 다 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사업장일 때 모든 사업에서 이제 종전 토지의 가격 평가한 요 금액입니다. 이거 하고요. 또 종전에 있던 아파트 전용민정 요 범위 안에서 신청한다면 1보라서 1 집을 두 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한 개입니다. 한 개는 항상 60 이하 소형 평수를 준다. 그런데 요 60 이하는 요 받으면 이제 이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3년까지 전매하지 못한다는 도시 안 덮는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5번 나옵니다. 세 개 줄 수 있어요. 가로택 점사면 세 개 줄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이것뿐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밀 억제권이 서울시 아니라 할지라도 재건축 사업인데 이것이 투기 가지고 아니다 할 때 세 개 줄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꼭 나올 거니까 확인을 꼭 해두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 요 관리처분이 인가 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그만 철거합니다.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철거할 것이니까 당연히 이전 토지에 대해서 이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고 집을 비우고 이사를 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세입자분들도요 어제 이사가도 오늘 당장 그 세입자의 권리는 보여주는데 이 그 권리 보호기한 있죠. 그 세입자의 그
계약 기간 이건 보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권리는 보여줘야 돼요. 세입자 권리 기간 이것은 보호를 해주는 것 당연한 세입자도 어제 저도 오늘 이사 가야 됩니다. 대신요 이 권리를 보호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보내주도 이들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어떤 뭐 이사 비용에 대해서 신년단 행사 사전 대신 지급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땅주인한테 구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입자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할까.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효과. 좀 철거시기. 오시면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으니까. 철거시기는 권리처분의 인가고시 있고 난 그 다음날부터 그걸 철거할 수 있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착수할 것이니까 사용 못하니까 세입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대신 권리금 일단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 사업신여가 대신 지급해주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정리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사항을 가지고 이제 두 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9번 갑니다. 뉴타운 사업이 딱 나오죠. 뉴타운 사업입니다. 자, 뉴타운 사업은 이제 보시면요. 전체가 뉴타운 사업 지구라고 그러죠. 지구. 지구란 것은요. 바로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큰 사업장인데 요 안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각기 사업을 합니다. 각기 보시면 뭐 어떤 곳은 무슨 사업. 사업에서 여러 개 사업들이 뭉쳐서 크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요 전체는 뉴타운 사업 지구이지만요. 요 안에 개별 사업하는 요 장소가 바로 촉진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 안에서도 개별 사업하는 각 사업장 단위 요 토지가 전부 다 촉진 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도 먼저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도 먼저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도와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냥 우선 사고요. 저 다른 데에서 우선해서 먼저 개발해 줘야 될 사업장이 있다면 우선 사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우선 사고요. 있고요. 독가입니다. 보시면 전체가 다 철거입니다. 다 철거하는데 다 몽땅 다 철거 다는데 어떤 곳은요 좀 깔끔하면 요쪽은 보니까 깔끔하다. 그럼 요쪽은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자 해서 전치적입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구역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철거하지 않는 것도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전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치적. 그래서 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거 안 하고 전치지역 가운데 또 있습니다. 전치지역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은 철거 필요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철거 필요하겠다고 예상되는 것이 있다. 그냥 전치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 필요성이 높아질 곳이 있다. 바로 전치 정류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안에서도. 그다음에 보시면 또 전치 관리가 있어요. 전치 관리 이게 뭐냐? 앞으로도 필요 없다. 계속 유지한다. 이 말이 전치 관리. 전치 지역 안에 보시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앞으로 5년 좀 뒤에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전치 정류구역. 또 앞으로도 필요 계속 없다. 이게 전치 관리구역.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나왔던 적 시험에 다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용어 정의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박스 안에 1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요. 이겁니다. 이 촉진 사업은 말입니다. 이 안에서 촉진 중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어울려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업들이 한 번에 동시에 하긴 해도 같은 지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개별하는 구역들마다 사업이 다 틀린데 이 사업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바로 정밀 사업이 포함돼요. 정밀 사업 이렇게 사업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뿐 아니고 신도시 개발 사업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낡은 시장 정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겁니다. 또 요 학교 등을 짓는 바로 조정 시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정비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없는 빈 땅에서 건물이 올라간다. 개발 사업일 것이고요. 낡은 시장 정비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안에 학교 등을 짓는 바로 시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 사업들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상이지만 뭐 다 외워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통해서 탄생되는 주택들 규모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85 이하 평수에 대해서 요 안에 구역들 가운데에서도요. 중앙 개선 사업을 한다. 요 사업하는 구역에서는요. 전체 그 주택 가운데서 80% 이상을 85 이하로 지키할 수 있습니다. 또 요 중에서도 주택 재개발 사업하는 장소이면 전체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키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해요. 또 4번 상 보시면 잘 나왔었죠. 이 안에서 각종 어떤 용적률을 조금 더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완화되어서 그 많이 짓는 그 비율 가운데서 75%까지를 임대주로 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임대 중에서도 80% 초과하는 큰 평수는 50% 이하가 되게 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다 나왔던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꼭 반드시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촉진 지구의 지정과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이라는 상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십니다. 해서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자,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절차가 딱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항이겠죠. 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업지구의 지정은 이제 시도지사급에서 합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촉진지구입니다. 먼저 시군구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신청이 없다 할지라도 직권 지정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신청은 시군구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이 없어도 시도대에서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 장소 크게 정할 것인데, 정할 때 보시면 형태가 있습니다. 주택 중심의 주거정이 있다. 주거정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상업 지역 등에 있는 중심정이 또 딱 나옵니다. 또요, 역세권 인근의 건물 복합형도 딱 나오시겠죠. 요 세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데, 주거정일 때는 그 면적이 50만 정도 이상 되게 하라. 딱 되어 있습니다. 중심정은 20만 이상 되게 하라. 그러면 복합형 10만 이상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면적을 또 완화시켜줍니다. 해서 보면 인구가 150만 명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은 주거지역 40만, 100만 되면 30만, 또요 중심은 20만, 10만, 15만 이렇게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요것은 완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 복합형 역세권 인근에 나오는 역세권에서 500m 이내가 되게 예정을 하는 유치제한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요것도 딱 외워주시고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보시면요, 효과입니다. 딱 정하면요, 이제 계획이 나올 것인데, 계획이 나올 것이, 계획에 따라서 토지가 이용이 딱 되어집니다. 근데 계획이 나올 기 이름 요 장소를 말입니다. 보시면 장소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라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획이 딱 나옵니다. 계획이 딱 나올 것이니까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요 안에서 토지 이용 제한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요, 일단 투기를 제한한다. 보면 됩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촉진 지구 딱 이 장소 딱 지정했는데 이 계획 수립된 계획도 보시면 수립하고 요 계획 수립도 한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결정까지가 시간이 잡았어요. 그래서 지구 지정했으면 잡아 3년 아니 2년 안에 계획 수립이 딱 필요한데 계획이 안 나왔다. 그럼 그 지구를 깬다. 딱 나와야죠. 저 지구 지정했는데 2년 되어도 이런 계획이 수립이 그 결정이 안 되면 이제는 그 다음 날에 구역지정 실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 또 1년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 다 나왔던 적이 있던 문장입니다. 그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 지정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형편이 없다. 형편이 없으면요, 지금 서울시 등에서 지금 촉진지구를 지금 서울시가요 이 지구를 많이 이제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보면 막 지구를 막 뉴타운 사업지를 막 지금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다만요 전체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 보시면 각기 구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지구는 이렇게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요, 요 개별 구역마다 요 사업에 동의한 자 2분의 1, 3분의 2, 또 요 전체 소유자 가원수가 우리는 하겠다라고 원한다면요, 전체 뉴타운 사업지구는 끼어도 개별 동네마다 정비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뉴타운 사업지구는 끼어도 요 동네마다 주민들이 원하면 당신들 동네만 해라. 이 동네만 하게끔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죠. 이것도 보십시오.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촉진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이 딱 나오죠. 장소를 딱 정했으면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수립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신청에서 장소가 딱 나왔을 때는 신청자, 시군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 딱 되겠어요. 하고요. 직권 지정할 때는요, 시도대가 계획 수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수립하는 계획인데 시군과 수립하는 이것을 다시 시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게 이렇게 결정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고 이쪽은 그냥 곧바로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청에 의해서 지금 딱 되면 시군과 계획 수립을 해서 시도지사한테 이제 결정 신청한다. 그런데 그 장소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고 있다. 그럼 공동 수립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수립이 안 되거나 또는요 시도대가 직접 지정했을 때에는요. 직접 계획 수립을 또 할 수가 있다. 딱 나와 있죠. 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다음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시도들은 이제 계획 수립을 그 이들이 구역 그 계획의 결정권자들이 말입니다. 수립하는 자들한테 좀 개입해서 잘 수립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수립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총괄 계획을 바로 이 승인권자들이 이 유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계획과 유축은요, 계획의 결정권자들이 유축을 다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넘어가서 이겁니다. 총괄 관리자. 이건요, 이 계획의 수립권자가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주되 개별 사업들마다 조합들이 사업하는데 이 조합에 개입되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총괄 사업 관리자입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를 지칭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이 계획의 결정권자들이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계획 총괄 계획을 유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계획의 수립권자들이 이 개별 사업하는 지역 안에서 사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총괄 사업 관리자를 지칭할 수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둘 다 4번과 요 3번 사항 요 중요한 사항이고 꼭 외워두세요. 그다음입니다. 결정 딱 나왔죠. 그럼 시택광 도지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원칙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결정한다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요, 그 당시 누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면 또 결정할 수 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촉진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날부터는요, 이제 그 계획대로만 토지가 이용되게 된다는 말이 밑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시면요,
이 사업책입니다. 자, 전체적인 총괄 관리하면서 계획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요 개별 이 구역들마다의 조합 등이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 바로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 사업 관리해주고 또 요 계획은 딱 세워줘도 개별 사업들은 이 해당 구역들별로 설립되어진 조합들이 사업을 한다. 이게 해당 구역들별로, 각기 사업 전형이 다 있습니다. 조합인데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자 정비 사업을 하는 장소에서는요, 요들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처음부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요 총괄 사업 관리자가 와서 사업을 해줄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또요 특기입니다. 우선 사업 구역은 아예 없었고요. 우선 사업 구역은 처음부터 이 과반수의 동의 얻어가지고 총괄 사업 관리자 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어도 중요하니까 봐주세요. 정비 사업하는 구역에서는요, 주민들이 과반수가 원하면 시에서 사업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요, 우선 사업구역은 과반수의 동의 얻어서 시에서 사업을 해줘야 된다.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이 달라지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촉진 계획 결정 고시는데 이전되어도 개별 구역들마다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또요, 3년도 그 조합들이 사업식 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바로 당신들 안되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에서 직접 사업을 개입해서 해주겠다. 이런 말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편에서도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뉴턴 사업을 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상설명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 안 돼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 가야 됩니다. 네. 자, 오시면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전에 촬영해놓은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마지막 정리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일일이 못해준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방법 갑니다. 자, 소방법도 시험에 두 개 나오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쉽습니다. 소방종합계획 나오죠. 이거는 국가에서 얼마나 세운다랍니다. 요 계획 종합계획 맞춰가지고 해당 시도가 이제 매년 이제 소방세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종은 인력을 하면 사람 인력과 인력과 각종 장비입니다. 장비 확충입니다. 장비 확충. 이것은요, 시도별로 확충하게 되어 있어요. 시도에서 매년마다 확충계획을 세워서 인력과 장비를 뽑고 장비를 확충합니다. 확충해요. 물론 장비 확충병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원래 계획은 전부 다 해당 시도별로 다 감당되게끔 이제 인력을 채용하고 이제 장비를 확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나있죠. 국가는 소방 장비 구입 비용 등에 대해서 보조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헬리콥터, 소방장, 통신설비, 방화복과 소방청사 등은 이제 비용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 방문관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요, 소방체험관은요 시도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이죠. 이것도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황이죠.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보시면 국민안전처에도 있고요. 안전처에도 있고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부분 다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하급 밑에 있는 밑에 있는 하급 119에서 말입니다. 어떤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상이 있다. 저번 시험에 바로 이것이 딱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본 상황인데요. 사망자가 5명 이상, 또요, 상자 10명 이상, 또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사건들, 또 제3피가 50원 이상 발생한 사건들, 또요, 보시면 어딥니까? 저기 11층 이상 건물들, 11층 이상 건물들, 딱 보이죠? 보시고, 또 5층 이상이면서 객실 30 이상이 있는 각종 숙박시설들. 이럴 때 보시면요, 이 사건을 접수하면 이제 학업에서 상급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상황실장에 보고상 해가지고 저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뭐 안 해올 수 안 해오고는 방법이 없죠. 이것이 하여튼 딱 나와가지고 저번 시험에 이런 파트가 우리 책에는 다 없었는데 딱 나와가지고 저 당황했던 문제가 이런 파트가 있었습니다. 종합상황실의 상급시기안의 보고란 상. 사실 뭐 나오면 뭐 저희도 사실 뭐 소방 공무원이 아닌 이상까지 외울 수 없는 상이어서 조금 난감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 예? 아니요. 찬양가 나왔죠. 예. 그래서 뭐 저희도 딱 보고 뭐 책에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도 소방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당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처음에 자주 나왔죠.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소화전 급수탑 투수소 등의 소방시설 설치 관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수도법이죠. 일반 수도라인 쭉 넘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급수탑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릴 때 이런 소화전 일단은 해당 그 수도 사업자가 설치 관리한다 하는 것이 여기 딱 나와 있죠. 할 때 보시면요, 요 주상 공업지역 내에서는요 소방 대상물에서 최대 100m 이내마다 설치한다. 원칙은 지금 홍천은 140m 이내마다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다 시험에 나왔든지 두 번 나왔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방 용수시설 설치 관리
에 관한 상들. 다음입니다. 화재 경계 주의보 딱 나오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때 그 대상 지역이 쭉 나옵니다. 지역이 쭉 나와요. 지역이 쭉 나오는데 지역 딱 보니까 이제 특히 많이 있겠지만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물이 많은지 모여있는 지역들. 목적어물. 다음에 소방 출동 등이 없는 장소에 대해서 지정한다. 다 있습니다. 딱 지정 딱 되어지면요. 해당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에서 연 1회 이상 소방 바로 특별조사 하게 되어져 있다. 업무상입니다. 하여간 업무상입니다. 다음에 해당 그 소방 대상물의 환경에 풀려가지고 소방 훈련 교육을 1년에 한번 실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살짝 바꿔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지역도 확인 꼭 해주세요. 화재 경계 중입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뭐 불나기 쉬운 어떤 건물등이 방치되어 있다. 방치 딱 되어 있으면요. 소재불 불명이면 이것을 강제 이전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14일간 개시를 하면서 보관을 다 합니다. 하고 나서도 이제 개시 끊고 나서 그 다음에 7일간 더 보관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강제 폐기 처분합니다. 회사 파장 수익금이 있다 하면요. 재정법에서 그 뭡니까? 세입 조치한다. 요 말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을 딱 해주세요. 간단한 사항입니다. 다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특성은 불이 잘 붙는 이제 불이 잘 붙는 물질 막 쌓아두면 쌓아둘 때 이제 조건이 있다라 합니다. 불이 잘 붙는다라는 의미가 특수가염, 특수하게 불이 잘 붙는 물질 특수가염이라고 부릅니다. 가염을 쌓아둘 때 보시면요, 일단 면적이 보시면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한다. 합니다. 높이입니다. 10m 이하가 되게 한다. 또 사이사이에 1m 이상 띄운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세요. 또 이 다 퍼지는 물질요. 이것도 이제 200이 되게 한다.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한다. 합니다. 그런데 불이 딱 났을 때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대응 사수를 딱 갖추면 이것이 이제 200으로, 이것이 이제 300으로, 이것이 또 15로 이렇게 완화되어진다는 부분도 밑에 딱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수 가염물을 쌓아둘 때 저장한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보시면 소방활동이죠. 어떻게 보십니다. 일단 불이 났다 할 때 해당 건물의 관계인들이 1차적인 소방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구호모가 필요하다. 합니다. 1차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출동하면 출동할 때 보시면 긴급 출동할 수 있죠. 통행할 수 있고 우수통행할 수 있다. 이때 보시면요. 소방체 우수통행은요. 소방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수통행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고요. 출동할 때 어떤 뭐 불법 건물들 다 불법 차량들 강제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것이 보상은 전부 다 시도에서 보상해준다 하랍니다. 해주는데 불법으로 더워져 있는 것들은 보상해서 제외한다 그런 부분 더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했다 그다음에 불난 건물 인근에 보시면 활동을 딱 결정을 딱 합니다. 해당 지역의 소방 책임자 소방 대장이 이제 활동을 딱 결정을 딱 한다 하면서 이 사이에 출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해당 건물 관계인들과 가스나 정리 등의 어떤 그 업무 총사들 또 구조 인력들 또 취재 인력들 또 수사 업무 이력들만 여기 출발해 준다. 다음이다. 그런데 또 세비대 나왔던 이거죠. 자, 불 끄는데 인력이 좀 딸리면요. 요 인근입니다. 요 바로 인근에서 그냥 그 생인 사람들, 관악구에 사는 분들뿐 아니고 해당 인근 있는 사람들 어차피 그 불구기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각종 어떤 보상 등이면 이제 보상을 딱 해줍니다. 항상 보상 나무점에서 시도해서 보상을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건 단 그 상 불을 낸 승부는 발생을 얘기한 적이죠. 말이 안 오죠. 급하게 말이 안 오네. 또 해당 건물의 관계인들 또 해당에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이제 처벌해서 그 처벌하지 예, 보상해서 제외한다. 간단한 사항이 딱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5번입니다. 이 불 끄기 위해서 필요할 때 각종 어떤 강제처분도 할 수 있다.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가스 등에 대한 중단 조치도 할 수 있다. 밑에 딱 6번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휴 힘드네요. 소방의 응원 나왔죠. 예, 불 났을 때는 원래 엄청 이랬습니다. 불 났을 때는 자기들 그 뭡니까 시도입니다. 시도 관할 구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소방 업무는 시도별로기 때문에 시도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바로 인접하고 있는 시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할 때는요 바로 응원입니다. 응원 소방 응원입니다. 이 우리 대전시 같으면요 이 안에서만 다 활동하다가 원칙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시에서 불났습니다. 불났으면요 요 충청남도가 이제 관할인데 멀리서 오기 힘드니까 바로 우리 대전시에서 가서 불을 꺼지면 빨리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시도 간에는요 항상 소방 응원 협조관 딱 맺어서 요청하면 예, 동원 응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면 그 해당 그 현장 지휘자의 지휘에 따른다 딱 되어 있죠. 보시고요 항상 요 인접하니까 항상 이들 간에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니까 항상 그 전에 미리 협약을 체결되게 해주고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한다. 입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시도 간에 상황 발생되었을 때 도와주는 지원책이 바로 소방 응원이라고 부릅니다. 인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소방 동원 나오죠. 멀리 갑니다. 멀리. 우리 대전시에서 저기 부산까지 가서 동원될 수 있습니다. 또 저기 일본 가서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안전처에서 말이다. 국민 안전처에서 해당 그 시도에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어떤 해외에 보낼 때 보시면 동원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도 동원시키면 응해야 됩니다. 국민 안전처에서 동원은 해당 특정 시도에만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차원이 있을 때 보시면 동원시킬 수 있다. 예,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원입니다. 동원될 때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 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상황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때 보시면 상세한 사항들은 이제 출동한 부처와 해당 발생한 처에서 협의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거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지원 나왔죠. 이건 소방 업무 외에, 업무의 기타 사항들 도와준다. 이겁니다. 벌집 따주고, 뭐 가지고 뭐,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소방 활동 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산불 진압이라든지 뭐 집회 공연에서 대기 업무라든지 또 기타 생활 안전, 특히 생활 안전입니다. 벌집 제거 등의 생활 안전은 119에 접수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이때 지원할 때는요, 요청한 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응원, 동원, 지원 시험에 잘 나온 사항입니다. 그냥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한다 보시면. 소방 활동, 예, 바로 붙어 있는 시도에 간다, 소방 응원, 그다음에 멀리 간다, 동원, 그다음에 활동에 업무 도와준다, 지원. 이렇게 해서 소방 활동, 응원, 동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소방 기타 활동 쭉 나와 있죠. 기타 활동에서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저번 시험에 기타 활동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3번 상에 시험에 저번 시험에 아까 그 1구 상황실에서의 보고상하고 3번에 있는 소방 신호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방 신호 문제도 나왔죠. 그냥 화재 조사 이것도 전혀 뭐 나온 적이 없지만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저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 교육 훈련 나왔죠. 교육 훈련 종류 저번에 소방 신호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소방 교육에 대한 종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래서 저번 시험에 나왔던 소방 신호 아닌 것이 무엇이냐 책에도 없던 상이 쫙 나와가지고 다들 또 이게 또 소방법이 저번 시험에 당했던 어떤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소방 기타 활동들 보시고요. 자 이제 소방시설법 봅니다. 소방시설법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도 이제 두 개 나옵니다. 소방시설 종류 반드시 외우시고요. 이 중에서 이겁니다. 보시면 저기 피난설비에 포함되는데 방열복호기 다음에 인공호생기 이것이 보면 어찌 보면 활동설비 아니냐 하겠지만 이건 피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소방시설 등 나왔죠. 소방시설까지는 다 알겠는데 뒤에 비상구 방화문 방하셨다.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소방시설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들 참 많은데 이거 하고요. 비상구 방화문 셨다까지가 합쳐가지고 소방시설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3번 지문 봐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 갈렸다 해놓고 소방시설 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몇 개 딱 갈렸다 해놓고 채워라. 하면 방화문 방하셨다 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용품이다. 이건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어떤 그 제품 등을 통칭해서 소방용품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10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무창청. 이건 저번 시험에 6번 딱 나왔습니다. 6번. 그래서 지하층 말고요. 지상에 있는 층 중에서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있다 할지라도 창문 면적이 해당 층 바닥 면적에 비해서 30분의 1 열대 무창청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피난청이 뭐냐. 다 지지만 이거 1층 말고요. 각기 2층, 3층 중에 있는데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이 피난청이다. 그래서 저번 시험에 이거 중간시 저번 시험에 나왔던 6번의 문제였습니다. 피난청이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어떤 소방 대상물 하면 특정 소방 대상물을 부릅니다.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7번 상도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참 많은데 주택 건물 중에서는요 아파트와 기숙사만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고 그 외의 주택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외의 주택은 포함이 안 되어도 소화기와 단독 경보행 감지기 설치한다. 이건 저번 시험에 나왔던 중간식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딱 비교한 채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여학생 다 예견되었던 상대만 다 나왔는데 저번 소방기법 빼놓고 전부 다 100% 다 여학생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건 뭐 실전상이고 넘어갑니다. 소방특별조사 나오죠. 특별조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항상 얘기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체 점검 보세요.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했다가 아닙니다. 했는데 불성실할 때 잘 보시죠. 그래서 자체 점검을 했는데 불성실할 때 특별조사 띄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재 경계조 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행사한 장소 일 때도 합니다. 예, 불이 자주 발생한 장소 등일 때 실시한다 해서 답으로 나온다 하면요. 이거죠. 이거 1번 이거 첫 번째 불성실한 하지 않았다 아니고 불성실할 때 바로 특별조사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여기 딱 걸려버리면요. 아주 큰 어떤 소방은 나가면 다 그 조사면 다 전부 다 안 걸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에 딱 파기되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많은 벌금 낼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 번에 다 못하니까 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여기서 선정해서 이제 보내서 감사를 하게 합니다. 이번 사항 딱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조사 방법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개인용 주거 성낙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되겠죠. 또 지금 불이 발생하고 있다 등의 징후가 보이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되겠죠. 또 할 때 보시면 7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밤에는 못한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관계인이 성낙하거나 또요 발생우리가 뚜렷하거나 또요 사전에 통지하면 그렇죠. 예, 목적을 잃을 수 없는 경우 있겠죠. 나이트클럽이다.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뭐 밤에 가서 불시에 가야 알 수 있지. 미리 알리면 다 준비하니까 예, 일단 불시에 밤에 가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상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관계인들은 이 텐트 뭐 통지를 받으면 이제 연장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예, 그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요 연기해 줄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조사하기 전까지만 알리면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각종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할 때 보시면 벌금보다 더 생겼지 뭐냐 인터넷에 공개한다 해서 어떤 데 가면 불이 났을 때 위험하다 이렇게 공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딱 돼 있고 근데 그 이행하면 즉시 삭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째로 딱 해주세요. 딱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딱 나있죠. 자 이거 잘 보시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제 발표하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인데요. 일반적인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제 소방서에 알려서 소방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봅니다. 보시면 이제 연면적 400 이상인 모든 건물들 포함됩니다. 학교는 100, 노유자 200, 정신병원 등은 300입니다. 근데 입원실이 있을 때 300이고요. 입원실이 없으면 400이 된다 보면 돼요. 그다음에 차고 일대 200이 이상. 그다음에 빌딩 20대 이상. 다음에 보시면 지하층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하층 무상층은 150 이상일 때 소방 동의를 얻어야 허가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다 보시고요. 자,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방 동의 신청하면 5일 안에 예, 그 동의서를 동의하든지 또 급하든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특급 소방은 10일 안에 해준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함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요. 소방공사, 바로 완공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면 바로 그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물은요.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상도 이렇게 같이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방, 바로 동의 이상상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상도 좀,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상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특정 소방기관 관계는 소방실 등을 설치할 것인데 이것을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한다.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우리 그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바로 소방 화재 안전기준, 화재 안전기준 이것에 따라서 설치 관리하게 되어 있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은요. 소방실 등을 유지 관리할 때 폐쇄 등 조치해서는 안 된다. 딱 되어 있죠. 다만 점검할 때는 하면 할 수가 있다. 다음 부분도 큰 문제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가봅니다. 자 소방시 그 뭔가 특정 소방에 각종 어떤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자들 설치할 자들은요 설치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관계인들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발표한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딱 되어 있고요. 실제 설치 공사를 하는 자들은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 설치하는 자들 설치하는 업자들이죠. 설치하는 업자들은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할 것이고 관계인들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한다. 이거 두 가지 1번, 3번에서 걸러 딱 띄우면 역시 내진 설계 기준과 화재 안전 기준 이 두 개 치우는 사항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구분을 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임시소방단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데 근데 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공사 현장,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에 보시면 예, 바로 공사 현장에서 화재 안전 등을 위해서 바로 임시 소방 시설 설치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 시설 설치할 것인데, 근데 이 건물들의 공사를 할 때부터도 이제 처음부터 임시 소방 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시설 갖추는 그 건물일 때 그런 공사를 하는 그 현장에서도 임시 소방 시설 설치한다. 이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자, 뭐 이번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예, 요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또 건물이 있는데요. 또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또 이 건물을 개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축하고 있다. 또 재축하고 있죠. 신축과 개축, 재축, 이전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 하거나 또 건물이 현재 이미 건물이 다 완성이 딱 되어 있어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다. 개축 중에 있다. 또 재축한다. 중에 있는데 그 뒤에요. 하고 있는 중에 하고 있는데 예? 법률이 강화되었다. 해도요, 요, 무시하고요. 무시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그냥 쭉, 그냥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계속 이전처럼 계속 쭉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축입니다. 정축. 정축하거나, 건물의 용도변경입니다. 정축이나 용도변경. 정축이나 용도변경. 이거 할 때는 아무래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 정축하고 있는 중에 강화되었다. 할 때는요, 이 정축하는 부분뿐 아니고, 건물 전부 다 강화된 데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 되는 부분, 해당되는 부분만 강화된 데 맞추면 된다. 다시 나올 겁니다. 보세요. 화재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지라도 기존 건물뿐 아니고 지금 보시면 뭐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들, 개축, 재축, 이전 하고 있는 건물들, 재순 중인 건물들 무시하고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번. 다만 이 경우에도요, 뭐, 돈이 별로 안 드는 것들, 소화기구, 또 비상 경보 설비, 속보 설비, 또요, 피난 설비 하고요, 공동구와 또요, 노유자 시설, 그만, 어려시설, 일단은, 강화된 데 맞추게 되어 있다. 요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축될 때는요,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또요, 용도 변경할 때는요, 용도 변경 부분만 대해서만 그 당시 강화된 조항에 따르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세 문장을 꼭 여러분들 암기를 꼭 해 주세요. 보통은 필요 없는데 근데 가벼운 사항들은 바꿔주고 그다음에 정축이나 용도변경은 강화된 데 따르게 되어 있다. 또 따를 때 보시면 정축은 전부다. 되어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데 따르면 된다. 3번쯤 이렇게 딱 해서 되죠. 요 파트를 다 봐주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엄청 남았죠, 그죠? 엄청 남았습니다. 하이법들. 자, 그 다음에 5번 상 설치 면제가 또 나오죠. 나옵니다. 보시면 이것도 간단하게 뭐 통과하시면 되는데 2번 상입니다. 2번 상 소방 시설 설치가 면제된 곳도 있더라. 되는 부분은 이것도 한번 설치 읽어만 보십시오. 이거만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6번 상 시험에 나왔었죠. 6번 상 이것을 또 별표를 따십시오. 7번 상은 시험에 나왔는데 6번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방염 대상이죠. 그러니까 실내 내부 인테리어 할 때 보시면요. 각종 어떤 커튼이나 벽지 바를 때 방염 처리되어진 것을 설치하는 건물이 또 따로 있다가 바로 이겁니다. 방염 처리한 어떤 커튼이나 벽지를 바를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 방염 성능 대상 물품 밑에 7번이 있는데 이거 14회 때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나오면 이게 나오겠죠. 방염 처리해야 되는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체력 단련장 헬스장과 숙박시설 등이 중요합니다. 이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번 자 보세요. 옥내입니다. 실내에 있는 문화집회 시설, 또 종교시설, 운동시설 여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용장은 제외한다. 딱 되어 있고요. 3번 보세요. 3번 종합병원이죠. 입원실이 있는 병원들 이게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고요. 또 요양병과 정신병원 입원실이 있든 없든 간에 이분들이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갖춘다. 되어 있고요. 또 노이자시설 애들이 불쌍합니다. 다음에 숙박시설 애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실이면 라면 먹을 때 불을 피우니까 위험하다. 되겠고요. 또 교육시설에서 합숙소 밤에 합숙소가 있는 이런 곳들이 이제 위험하거나 위험한 그 환자가 있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타 애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을 때 안에서 방염 처리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4번 필요하고 15번 다 5번 11층 이상 건물 다 방염 처리하는데 아파트는 제외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나올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던 문제죠. 그래서 요것도 뭐 시험에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니까 7번, 8번은 그냥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이제 갑니다. 다음번 문제 안전관리 딱 나왔죠. 요것도 시험에 저번 시험에도 요것이 나왔더랍니다. 저번 시험에 요것은 일단 요것은 뭐 시험에 나왔던 안전 중요합니다. 방화관리자, 방화관리자죠.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말하는데 방화관리자 2는 건물 구분이 쫙 되겠습니다. 특급 1급 2급 있죠. 이거 다 반드시 외워 주십시오. 특급 1급 2급 반드시 외워 주세요. 여기에 맞춰서 특급 방화관리자, 1급 방화관리자, 방화관리자 즉 소방안전관리자 2개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 구분해서 딱 보시고 특히 이것 보시면요. 이것 보십니다. 이것 보시면 우리입니다. 이 업무 대상은요 청소 불문하고 항상 이급에 딱 포함이 되어져 있죠. 또요 여기다 보시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건물들 다 아닙니다. 목적 금란이 포함되어 있다. 이급입니다. 바로 저 남대문 때문에 여기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특급 1이상 1급 구분된다. 이거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파트에 맞게 안전관리 설립을 합니다. 해요. 한다 딱 되어 있죠. 설립하면 14일 안에 소방본부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예, 뭐, 요 편을 한번 설치, 이것만 보시면, 저기 2번 상 간단히 중요합니다. 14일 안에 선임하게 되어 있다. 선임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다. 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겁니다. 요것도, 저번 시험이죠. 제가 나온다 큰일 났다는 거 나왔더라고요. 소방 공무원은 따로 교육 안 받아도 바로 그냥 인정한다 해줍니다. 특급은 20년 경력, 1급은 7년, 2급은 3년 경력이 필요하다. 이건 교육 안 받아도 바로 인정한다 해줍니다. 참 많지만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딱 하세요. 업무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항 이겁니다. 10명 이하인 그런 건물 말고요. 10명 초과하는 그런 어떤 안전관리 대상물은요. 항상 그 전에 풀려서 1년 한 번씩 교육을, 소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고, 그 교육 결과를 인정한, 원한다. 라는 부분도 3번 사항도 이렇게 딱 챙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이것이 또 신설되어진 주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신설되었어요. 한번 나온 적이 없는데, 저번, 저, 작년 말에, 역시 신설되어진 한번 설정 모를 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말고 그 밑에 이 사람이 퇴근했을 때 같이 또 안전 관리 보조할 때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퇴근하거나 또 교육 갔다 할 때 그 대신 업무 수행할자가 필요하다. 이 의미에서 하나 신설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파트는 한 명이고, 300초가 아파트는 일단 한 명이고요. 만약에 천세대다. 일단은요, 한 명이 일단 필요하고, 300초가니까, 600까지, 900까지 총 해서 3명에서 총 4명을 두게 되어 있죠. 소방 관리자 한 사람이고, 그 외에 보조자 3명을 더 두어야 된다. 이 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외워 두십시오. 이것도 신설되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 경우는 똑같이 특급 1, 2급에 있는 소방, 그 방화관리자 다 자기 있으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시고요. 보시고 이제 요건 여기입니다. 어떤 건축물이 이제 있는데 건축물에 보니까 이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따로 이제 관리하고요. 이쪽은 또 따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상가 번영에 따로 관리하고 아파트 거 입대 따로 관리한다 할지라도 방화입니다. 방화만치는 한 명이 동시에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방화만치는 공동으로 한 명이 동시에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모 또 단독판 이것도 세면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만치는 관리 권한은 구분되어도 방화는 한 명이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관리 딱 나옵니다. 요것은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요것도 품질관리. 요것은 이제 주관식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방용품을 제조 수입할 자들 형식 승인 받는데요. 형식 승인 받는 그 소방용품에서 제품검사 받는다. 참 헷갈리죠? 이제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야 됩니다. 들어주고 다음에 이번입니다. 국민안전처는요. 수입업자의 등에 요청이 있으면 성능 인증할 수 있다. 요 성능 인증을 받으면 다시 제품검사를 받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민안전처에서 옷의 품질 인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것들 주관식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 정도의 어떤 문장들을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별해서 올렸으니까 요점은 다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시설물법부터 이제 또 법이 또 나옵니다. 법이 참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10분 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나머지 법들 나올 만한 것만 딱 챙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